씨. 오, 은정 씨였네요. 제가 왜 이렇게 뛰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어차피 오늘 마라톤 할 거거든요. 왜? 아, 집에서 촬영장까지 뛰어갈 거거든요. 정말 리얼 달렸습니다. 달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바이러스의 꿀꿀한 몸과 마음 털어버릴 달리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에메랄드빛 바다에 은은한 햇살이 퍼지는 주말 아침. 여러분들이 모여서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쭉쭉 골고루 잘 풀어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네,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저희는 그 러닝 크루라고요. 저희는 러닝으로 만나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모임입니다. 달리니까 청춘이다. 요즘 2030 세대의 러닝 크루 문화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우리의 제주 러닝 크루.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춘들이 모여서요. 훈련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젊으신 분들도 이제 달리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선 접한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러닝 크루에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좀 깨시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전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와, 그 저도 지금 오늘 주말 아침에 좀 뛰러 나왔거든요. 그럼 크루에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아, 입단하고 싶죠. 저희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충족이 되셔야지만 저희가 가입을 네, 허락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저에게 해당됐던 거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20대, 30대 그 나이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저 맞습니다. 네, 저 2030. 두 번째는 좀 젊은 사람들끼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세요. 사회성 좋습니다. 저 성격 좋고요. 그 세 번째, 저희 입단 테스트 아무래도 러닝 모임이다 보니까 기본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바퀴를 한 얼마 정도에 뛸 수 있는지 체력. 그렇게 시작된 테스트. 네, 250m 남짓 되는 이 트랙을요. 60초 안에 돼요? 뛰는 건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60초. 운동화 질끈 동여매고요. 뭔가 보여주리라 마음이 기장했습니다. 3, 2, 1, 출발! 드디어 출발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죠. 제가 60초 안에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250m. 네, 회원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긴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응원이 대단합니다. 꼭 통과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시겠죠? 조금만 더. 힘내. 급격히 느려졌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8초! 내가 뒷심이 좀 약하더라고요. 힘들구나. 이렇게 아쉽게 1차 테스트 일단 탈락이고요. 1차 테스트는 탈락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정말 아쉽게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가 2차 테스트를 또 뛰어요? 저는 이어서 바로 또 뛰었어요. 여성 회원과 함께 50m 달리기에 도전했는데요. 여성분 포스 장난 아니죠? 은정 씨 잘 달리는데 육상부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거리는 강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달려오죠. 네, 막판에 제가 조금 더 앞섰는데요. 아, 여성 회원분. 봐주실 것 같은데. 네, 봐주셨죠. 언니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최선은 다했습니다. 잘 뛰시더라고요. 네, 드디어 정식 러닝크루에 어떻게 입단하게 됐어요. 네, 회원들과 함께 정식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오늘의 러닝 코스는 함덕과 김녕을 잇는 해안도로로 체력이나 경험에 따라 10km, 20km 이렇게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뛰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쫓아나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함께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달리기 근육도 만들고 다양한 대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나란히 뛰어오시는 이 두 분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플 맞습니다. 달리기라는 공통분모로 연인이 됐고요. 달리기를 통해서 사랑도 키우고 건강도 챙기는 알뜰 커플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보다 잘 뛰고 제가 잘 만약에 힘들어하면 같이 옆에서 뛰어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러닝. 우선 연인과 그 취미가 같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의 각자 취미가 아닌 각자 함께 할 수 있는 이 취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더 오래 보내게 되고
또 힘들 때 특히 뛰면서 여자친구가 힘들면 제가 옆에서 의지라든가 힘이 돼주는 게 또 든든한 면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이쯤 되면 제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네, 예상하신 것처럼 저는 산책? 기력이 다였습니다. 산책하시네요. 네,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걸 그냥 놔두질 않더라고요. 아니, 한라산을 몇 번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안 돼요, 빨리 가세요. 한라산 갔다 오신 체력을 어디 가셨어요? 아, 제가 업어달라고 하는데 안 정말 멋진 분들이시네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업어줘요. 이렇게 힘든데요. 그분들, 아니, 이분들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뛰시는 걸까요? 뛰실 때 보니까 진짜 힘이 장난 아니시던데 원래 이렇게 많이 뛰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뛰는 걸 하나도 뛰지 않았는데요. 네, 우연한 기회에 뛰기 시작했는데 뛰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더 멀리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그 얼마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뛰면은 뭐가? 혼자 뛴다는 것보다는 같이 뛰면은 멀리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누가 달리기를 고독한 레이스라고 했나요? 이분들에게는 달리기는 함께 뛰어서 더 행복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레이스도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죠. 이 맛에 달리나 봅니다. 달리기로 뭉쳐진 근육도 풀어주면서 몸풀기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또 금연 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그 달리기가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많은데 이게 꼭 방 안에만 이렇게 있으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뭔가 밖에 나가서 좀 더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 라나! 화산 봄입니다.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뛰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요즘 달리기와 친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